명품 상표를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한 제품입니다. 자, 어떤 브랜드를 패러디했는지 한 번에 아시겠죠? 이처럼 보란듯이 명품을 우스꽝스럽게 카피하는 짝퉁 패션이 인기입니다. 명품 쫓는 허영심에 시원하게 일침을 날린 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야, 쟤 옷 좀 봐라. 게스가 GU이잖아. 짝퉁 옷을 입고 외출한 남자 주인공. 밖에서 창피를 당하곤 옷을 집어던집니다. 아, 그거 버려, 짝퉁이라면 그냥. 들키고 아니,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품을 본뜬 당당한 짝퉁, 패러디 패션이 번집니다. 로고를 비콘 제품에서부터 알파벳 한두 글자만 살짝 바꾼 것까지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게 더 인기입니다. 짝퉁임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의 패러디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도 유명 브랜드 로고를 패러디한 제품입니다. 최근 찾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명품 시장만큼이나 이런 패러디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명품만 쫓는 세태를 비꼬며 재미를 찾는 이들이 또 대중화되어가는 명품에 실증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2NE1,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들도 이런 옷을 입고 직접 방송에 출연합니다. 가수를 예를 든다면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스트리트 패션에 머물렀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면 위로, 표면 위로 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비싸기만 할 뿐 별게 없다며 명품을 조롱하는 패러디 패션. 엄연한 하나의 패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